가위바위보. 오! 와, 이렇게 잘 통해서. 이거? 아니면 가위바위보 말고 형 그거 아세요? 뭐? 그거. 1. 자, 하나, 둘, 셋. 나 했잖아요, 방금 1. 2. 3. 4. 뭐야? 너가 뽑아. 아, 갑자기 이제. 이렇게 시작한 게 어딨냐고. 약간 타로 카드처럼 좀 펼쳐 가지고. 많이 해 봐서 타로 카드.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와 연습을 하고 나서 작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? 많이 달라진 건 저는 없는 것 같아요. 처음에도 좀 재밌고 생각보다 심오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심오함이 꽤나 라이트한 코미디? 달라진 게 있다면 더 재밌다? 응, 더 웃긴다? 응? 대답 같이 좀 대답 좀 뭐. 해줄래? 토스. 나만의 생활 리듬이 있다면? 목소리가? 아침에 일어나면 10분간 명상을 합니다. 와. 그리고 한 20분 정도 화건 명상을 이제 합니다. 네? 응? 전석이 매진될 것이다. 아, 뭔가 주문을 외우는 거야. 나는 300억을 가지고 있다. 나는 가지게 섹시하다. 가지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? 될 것이다가 아니고 나는 가지고 있다. 있다. 백상 연극부문 수상 감사하다. 그리고 아침에 유산소 운동을 하고요. 뭐 감사 일기를 쓰고 책을 한 30분 읽고 영어 공부. 네, 아침에.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연습하는 걸 싫어해. 우리 손석구 배우의 리듬이 저는 궁금합니다. 그날의 연습이 몇 시냐에 따라 30분 전에 일어납니다. 나이스. 군대 끝나고 나면 이제 저는 공원을 산책을 합니다. 도예병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와요. 오늘 어땠어? 나 이거 모르겠어. 이거 한번 하고 희수한테 전화 한번 때리고. 근데 용준이 형 전화번호는 뭐야? 용준이 형은 뭐 하셔? 오늘 이제 단톡방을 드디어 만들고 이제 우리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. 자, 이런 잠깐 아직 여러분들은 이제 엄청 진짜 미성의 맑고 고운 목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. 용준 선배님. 저 잘. 와, 맑고 곱다. 와. 개막이 다가올수록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요? 다들 머릿속에 지금 한마디씩 나왔을 것 같은데. 되게 많이 떨린다. 잘 해낼 수 있을까? 혹시 중간에 다 까먹고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? 그런 적 있으세요? 예. 네. 까먹은 적 많으세요? 이렇게 건너뛴 적도 있고 나오지 않아야 될 장면에 나간 적도 있고 내가 상대방 뜻을 해버린 적도 있고 아유 뭐 개막 전에 손석구 배우는 불안해진다. 이 얘기를 듣고 언제 하시죠? 토요일이에요. 목토. 알고 오셔야 됩니다. 불안하면 전혀 다른 거를 볼 수도 있다. 어제 참고로 손 배우는 딱 한마디 했어요. 우리 6월 20일이 아니라 7월 20일로 미룹시다. 큰일 났어. 그럼 공연을 늦게 보러 오세요. 늦게. 초장에 보면 선배님은 개막이 다가올수록 드는 생각이 오늘 하루하루가 버겁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생각을 잘 못해봤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. 갑자기 불쑥 긴장될 때 주문을 외웁니다. 아, 손석구를 보러 오는 거야. 주문을 외워서 시우 오잖아. 시우. 아, 우리 아들. 네. 시우도 나 보러 오는 거야. 맞아. 대사 중 가장 나와 닮았거나 또는 다르다로 대사 중 가장 발성이 안 되네. 저 300석 뒤에까지 대사 중 가장 나와 닮았거나 또는 다르다고 생각한 부분 있나요? 아, 요거는 저희 뽑은 사람의 재량으로 형님 얘기만 다. 오케이. 나이스. 어? 뭐? 이런 게 많거든요. 한 번에 못 알아듣는 게. 저는 그래서 형 그거 하실 때마다 뭐? 연기하는 줄 몰라요. 어? 그거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속에 악한 밤을 많이 먹고 살아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악한 밤을 먹으려고 하면 어색하고 잘 안 돼. 들키는 것 같아서 그걸 잘 못하는데 지금 보통 본인과 닮은 게 편한 게 아니라 보통 본인과 반대되는 게 편하다고요, 선배님?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너희들도 그렇다고 뭐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악역을 진짜 잘하시는 선배님들 막 원래 알고 보면 선은. 되게 착하다고 막 그런. 이렇게 봤어요. 아, 저 우리 친구와 전화만 vs 카톡만. 전화만. 남을 위해서. 아니, 남은 그냥 평상시에도 거기서 벗어나셔도 돼요. 남은 내려오십시오. 제발. 남은 위에서 카톡만 아니면 전화만. 전화만. 전화만.
아 내가 방금 나무 위에서 카톡 보냈잖아. 어, 나는 카톡만. 왠지 아, 아세요? 네? 사진을 보낼 수가 없잖아. 영상도 보낼 수가 있고. 전화만. 전화. 전화만. 그리고 카톡으로도 전화를 할 수가 있어. 전화도 영통할 수 있어. 아까 사진 보내고. 오케이. 아 진짜 요즘 연습 끝나고 나면 카톡이 기본 100개씩 와 있어요. 와 그거 체크하려면 진짜 습관적으로 계속 체크하는 게 없어지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. 이게.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 게 좀 어색해져. 간만에 카니발을 타고 촥 한복 꾸미고 청담에 있는 행사를 갔어. 여기가 어딘겨. 너무 너무 화려해. 뭐, 나무에서 내려오니까. 어 나무에 내려보니까 와 그리고 막 야 간 김에 이것도 좀 먹고 저것도 먹자. 맨날 김밥만 먹다가. 자 서로의 첫 인상을 이야기해 주세요. 석구 뱀. 뱀. 희서 미어캣. 용준 너구리. 너구리. 형 제 별명이 양재천 너구리예요. 밤마다 나 새벽만 되면 양재천을 조깅을 하거든요. 이걸 잘 골랐다. 신병이 어릴 적 운동회 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신병이 제가 이제 맡은 역할이 신병인데 이 친구가 어렸을 적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운동회 날 있었던 추억을 이제 상관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. 저는 어렸을 때 달리기를 엄청 좋아했어요. 지금도 달리는 걸 좋아하고 내 머릿속에 아직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남아있는 게 릴레이 달리기에서 우리 반이 꼴등이었어. 어, 내가 마지막 주자. 막 한 명 한 명 막 따라잡으면서 내 머릿속에선 노래가 들려. 애들이 막 슬로우 모션으로 환호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쫙 따라잡아주고 1등을 팍 하던 그 기억이 나는 되게 생생해요. 되게 쾌감이 있었겠다. 엄청난 쾌감이었어.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의 따뜻한 위로 대 냉정한 조언. 나는 냉정한 조언. 케바케. 그 사람 케바케. 이 사람이 핸들 할 수 있다. 그럼 냉정한 조언. 근데 했을 때 더 무너질 것 같다. 그럼 일단은 따뜻한 위로. 형 그거 아니에요? 냉정한 위로. 냉정한 위로.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? 나도 힘들어. 우리 연극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까요? 연출님, 우리 연극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까요? 참고로 저희 연출님은 질문이 왔을 때 답이 다음 날 올 수도 있으니까. 은하수가 박힌 짙은 검정색. 오, 왔어. 그거 괜찮아. 은하수가 박힌 짙은 검정색입니다. 짙은 검정색. 오케이, 다음. 느긋하고 순진한 사람이 좋습니까? 눈치는 빠르지만 매 순간 잔소리하는 사람이 좋습니까? 저는 눈치 빠르지만 매 순간 잔소리하는 사람이 좋습니다. 저는 느리고 눈치 없는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. 왜냐면 내가 계속 잔소리해야 되니까. 난 그게 너무 힘들어. 나는 그래도 느긋하고 순진한. 난 눈치 빠르고 잔소리.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니까. 연극 나무 위의 군대 제목을 새롭게 짓는다면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내려오지도 말아라. 탈락. 이거 하나 접으세요. 제목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. 통조림과 건빵. 통조림과 건빵. 통조림과 건빵. 제일 제목이. 아 이거 잠깐 그 배경을 설명해 드려요. 왜 통조림이랑 건빵이 나오는지. 살기 위해서 저희의 작품 속에서 서로의 욕망을 자극하는 음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음식에서는 건빵과 통조림이고 견디기 위해서 뭐 필요한 어떤 물품들은 뭐 담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통조림과 건빵이 저한테는 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. 이제 제가 뽑은 거는 제가 뽑은 마지막에 우리 공연을 꼭 봐야 하는 이유. 이게 마지막으로 가자. 그럴까? 마지막으로. 상대 배우들 연습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점이 있다면 새로웠던 점 혹은 다르게 보였던 모습. 일단 용준이 형 뭐 일단 뭐 피아노 치시지. 피아노 진짜 잘 치시다. 한번 해야 돼. 한 소절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듣기 좋았어요. 1어 뭐 이렇게 막 1어도 능통하세요. 맞아 맞아 맞아. 한국 대본을 보시면서 1어를 다시 이렇게 적으시는. 이게 거의 학자 수준의 이 노트 정리가. 손석구 배우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걸 뭐 세상이 지금 다 알고 있는데
작품 전체를 그리는 힘하고 보통 배우들이 그런 걸 잘 미시적으로 본다면 이 거시적으로 보는 힘이 상당히 아니에요. 크다라는 거를 이번 세상스럽게 좀 알면서 많이 기대고 있다. 최희서 배우는 되게 냉철한 접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되게 뜨겁고 막 이렇게 막 일단 해봐요! 막 이럴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정말 냉철하고 설계가 분명하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움직인다. 스스로에게 놀란 점이 있다. 아 너무 많죠. 늘 선배님이 가장 일찍 오시죠 연습에. 가장 일찍 오시고 본인의 살림살이가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늘어나시고 테이블에 그 건강식품이 점점점 늘어납니다. 그렇게라도 살아남기 위해서. 공연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 길지 않게 도엽이 형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를 같이 찍을 때 씬이 붙을 때마다 너무 웃으면서 재밌게 찍었었어요. 언제는 우리 이런 작업을 연극으로도 한번 가져가서 해보자 라고 한 게 벌써 한 4, 5년 됐죠. 전인 것 같아요. 네. 내가 연극 무대에서도 나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 받아보고 싶다.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.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오셔서 호응을 해주면 저는 제 주변에 제 또래 배우들한테 이걸 많이 추천할 생각이에요. 이게 제일 가장 큰 목적이 돼요. 예전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형과의 재미, 나 개인의 도전, 그리고 관객들에게 어떤 이제 연극이라는 거를 훨씬 더 대중친화적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.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꼭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살아있는 손석구 배우가 눈앞에서 움직인다. 여러분 사랑하시는 사람이 눈앞에서 땀 흘리고 울고 웃고 한다라는 것 중요한 것 같고 또 서로만의 어떤 이유로 저 나무에서 2년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인생 전체에 우리의 욕망, 분노, 바보스러움 이런 것들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. 그런 모든 작품 중에서 나무의 군대는 탁월하지 않는가. 꼭 한번 봐야 될 이유가 있다. 그런 생각해 봅니다. 그냥 예전에 한번 적어 놓은 거거든요. 제가 이렇게 뭐 보편적인 얘기지만 인간이 있고 그다음에 신념의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우리의 터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유머도 많고 그리고 동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이 작품을 보시길 바라고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최희서 배우와 손석구 배우가 눈앞에서 살아 숨쉰다라는 거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거 우리 이거 받고 네. 석구 오빠랑 그 출근길 영상을 찍으면서 오빠가 한 얘기가 연극을 보러 온다는 게 그날 연극을 보러 오기 전 길과 연극을 보고 난 다음에 극장을 나섰을 때 집까지 가는 그 길까지 그 하루가 굉장히 특별하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너튜브나 뭐 아니면은 요즘 OTT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언제나 볼 수 있잖아요. 우리가 결제만 했다면 볼 수 있는데 연극이라는 거의 현장성과 일시성은 진짜 그 특별함은 그 다른 어떤 매체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. 언제 또 우리가 눈앞에 있는 관객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서로의 숨을 느끼면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이 연극을 보러 와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와 함께 체험하는 그 1시간 반, 2시간이 굉장히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좀 특별하지 않을까, 특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래됐잖아요. 연극이라는 문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이 왜 필요한지 그건 오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나 좀 잘했지? 나 원래 이 정도 하려고 했어. 근데 이거는 이거였어. 이거 뭔지 알지? 네, 수고하셨습니다.